다듬은 우리말. 흔히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박자와 연결되어 하나의 음악적 통합으로 형성되는 음의 흐름을 가리켜 멜로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. 이 말을 다듬은 말로서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와 박자와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을 이루는 이음절 고유어 명사를 바르게 써주십시오. 다듬은 우리말 다 쓰셨지요? 도전자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? 네, 가락, 가락, 리듬, 음율. 답이 다릅니다. 가락이 두 분이고 리듬과 음율입니다. 윤현철 씨, 리듬이 고유어입니까? 생각이 너무 안 나갖고 네. 그냥 뭐라도 써야겠다 해서 썼습니다. 맞춤법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백일장에서 떨어진 아픈 기억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 제가 백일장에 시를 냈는데 그 심사위원분께서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리고 비문이 많아서 이렇게 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시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적인 허용으로서 언어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맞춤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구나. 그거를 그때서야 이제 알고 이렇게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. 네. 아, 김정현 씨 음율이라는 답을 선택하셨습니다. 고유어라고 네. 했습니까? 고유어 명사였습니다. 네. 아, 문제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. 아, 네. 고유어라는 거를 만약에 정확히 들으셨다면 가락이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. 가락이요? 나 정말 이 문제가 어쩌면은 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가락이 정답일까요? 정답 확인합니다. 가락. 이 문제를 맞히면서 김수인 씨는 1000점대로 올라섰습니다. 현재 단독 선두 그리고 2위가 바뀌었습니다. 600점의 정미연 씨가 2위. 아, 김정현 씨. 점수를 더 얻지 못해서 550점으로 3위가 됐습니다. 13번 문제들